그 이준석 대표를 비롯해서 국민의힘에서 자진 사퇴 형식의 단일화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어떤 입장이신가요? 그런 이야기는 한국 정치사상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그 실패하면 19단에도 단일화를 끝낼 수 있다라고 이제 말한 것에 대해서 후보님께서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뜻입니까? 그건 서로 상대가 있으니까 예를 들면 뭐 서로 이미 대화를 하고 10분 정도 내에 결정하자 뭐 그러면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만 아직 상대방에 대한 의사타진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말씀하셨으니까 일방적인 주장을 하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린 거죠. 그리고 그 이재명 후보와 직접 연락을 주고 받으신 거죠? 아닙니다. 아, 주고 그럼 연락 주고 받으신 적이 없으세요? 예, 없습니다. 네,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네, 후보님, 그 후보님께서는 단일화 가능성을 계속 부인하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단일화론을 제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제가 정권교체를 하러 나왔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모든 역량을 다 갖추고 있는 후보는 저밖에 없다고 확신합니다. 대통령으로서의 도덕성 그리고 여러 가지 가족 리스크 문제가 없다는 점 그리고 특히 지금 현재 코로나19에 대한 방역에 대한 그런 전문성이라든지 미래 먹거리 미래 일자리를 만드는 과학기술에 대한 세계적인 흐름을 제대로 잡고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나왔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단일화 얘기는 뭐 제기하는 쪽에 가서 물어보시면 될 것 같고 단일화 얘기 말고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네, 후보님 내일이면 또 사자 토론이 열리는 것으로 예정돼 있는데 좀 어떻게 좀 사자 토론에 임하실 생각이신지 전략이나 태도 그런 것 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내일은 조금 더 시간이 더 주어집니다. 두 시간보다 조금 더 주어지니까 조금 더 세부적으로 이제 물어보겠습니다. 1차 토론에서는 대략적인 방향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눴던 것이고 대략 상대방의 그 생각 방향에 대해서는 알게 됐으니까 이제 세부적으로 한번 그분의 생각들을 따져보고 그게 과연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방향인가 또는 정말로 중요한 사항을 파악하고 있는 것인가 그런 것들을 물어볼 생각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받겠습니다. 후보님 오늘 김진수 선대위원장을 영입했는데 좀 영입한 배경과 앞으로 어떤 역할을 기대하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3040, 2030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환경 문제 역시 심각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을 잘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저 질문 없으면 여기까지 해도 되겠습니까? 저 한 가지만 어제 그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서거 기자회견을 했는데 좀 어떻게 보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이나 그 가족들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아야 된다. 그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